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KAI 헨리강 네, 박사께서 인공지능 기반 생성 모델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영상으로 네,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AI 기반의 생성 모델과 저작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AI와 건설 로봇학의 박사학위를 2010년 매니토바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AI 과학자로 QII AI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AI 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양한 관련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연구 논문이나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컴퓨터 비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해서 텍스트 생성 모델보다는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AI 창작자와 저작권 사이의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서요. 오늘은 AI 과학자로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유익한 발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AI는 현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문장을 사용해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딥페이크처럼 빨리 뭔가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디퓨전이 안정적이면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예술적인 이미지를 단순한 문장을 사용해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코딩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타 리서치에서는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인풋된 문장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을 전문 기술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메라의 개발이 최첨단 기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개발되기 전에 화가들은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화가의 실력이 뛰어날수록 그림은 더 실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개발된 후 화가의 특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는 기술은 덜 중요해졌고, 창의성이 미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AI가 미술 역사상 두 번째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화가는 최고의 이미지를 고르고 그것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슨 알렌은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에서 미드저니 AI를 사용한 이미지로 우승을 했습니다. 제이슨 알렌은 이 이미지를 캔버스에 프린트한 후에 출품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술 작품 이면에 있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AI에 대해서 가능한 수학적 방식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스 AI는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인풋으로 넣으면 AI가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합니다. 이 과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AI는 예측 주체와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폴리스 AI가 인풋 데이터가 실제 돈인지 위조 지폐인지를 분류합니다. 이전에 폴리스 AI와 비교해 봤을 때 GAN, GAN이라는 것은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GAN은 이미지 생성 모델 기술입니다. 이전 폴리스 AI와는 달리 이 모델은 위조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위조 지폐를 만들고 이전 폴리스 AI와 경쟁을 합니다. 폴리스 AI는 이 위조자가 만든 위조 지폐를 식별하려고 합니다. 이런 두 개의 AI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성능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조자가 실제와 유사한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두 개의 모델 생성자와 판별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인데요. 먼저 훈련시키기 전에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성자의 확률 분포와 판별자의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판별자는 생성자와 기존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판별합니다. 생성자는 생성된 결과물을 수정해서 판별자를 속이려고 하는데요. 실제 확률 분포에 따라 속이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생성자의 확률 분포와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간의 핵심 컨셉은 알고리즘이 생성자의 확률 분포와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인데요. 여기서 생성자의 확률 분포는 위조자이고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는 실제 지폐입니다. 디퓨전 알고리즘은 간과 유사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이미지의 각 단계에 노이즈를 입힙니다. 그런데 AI는 이 노이즈를 제거해서 각 단계에서 이미지를 복구시킵니다. AI가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 차례 수행을 하게 되고 중국에는 AI가 이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퓨전 알고리즘은 마르코브 체인의 추정을 따릅니다. 과거 상태와 현재 상태가 주어집니다. 미래 상태는 현재 상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변화되고 변경되는 것은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각각의 상태에서 노이즈가 늘어나지만 AI가 역으로 생성을 할 수 있고 각 상태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AI는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서 디퓨전 알고리즘은 각 단계에서 노이즈를 줄이고
호모 심슨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디퓨전은 생성 AI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로직은 다양한 테스트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에서 AI는 텍스트 해석 모델과 디퓨전 모델을 합칩니다. 아니면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이미지와 텍스트가 없는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상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제공하는 테스트는 바로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이미지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는데요. 글라이드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자는 이미지를 인풋 문장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요. 그 전에 AI가 모자와 나비 넥타이를 맨 강아지의 이미지를 훈련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AI는 제품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거나 앞으로 예술 창작 활동에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그린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AI 기술을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기술이 저작권에 있어 현재 중요해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인 크리스티나 카시타노바는 최근 만화책 자야 오브 더 던이라는 AI가 만든 만화책의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스티븐 탈러의 AI 작품은 리슨 엔트런스 투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인데요. 저작권청이 저작권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사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탈러와 미 저작권청 간의 오고 간 대화를 보겠습니다. 저작권청은 왜 탈러의 AI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작권청의 저작권 인정 거부 보고서입니다. 저작권청은 왜 거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탈러도 저작권 인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는 이유는 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11월 3일, 4년 전이죠. 탈러는 자신의 AI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머신의 소유자를 위해서 컴퓨터를 생성한 저작물을 고용인 저작권으로 등록했습니다. 저작권청은 거절을 했습니다. 저작권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저작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파일을 거절했습니다. 탈러는 2019년 9월 23일에 재심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저작이라는 요건은 헌법에 위배되며 재정법이나 판례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청은 그의 첫 재심 요청을 거절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작권 청구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저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탈러는 저작물에서 충분한 창의적 투입 요소나 인간 저작자의 개입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탈러는 두 번째 재심을 2020년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금지하는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고용 저작물의 범위에서 인간이 아는 실체도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AI를 고용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저작권청의 새로운 보고서는 저작권법이 인간 정신의 창의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러는 저작물이 인간 저작의 산물이라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저작권 법학의 시대에서 벗어나도록 저작권청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탈러는 작품에 대해 말하며 그가 이 기계를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청은 같은 이유를 반복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도 흥미롭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청은 또한 탈러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고용 저작물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작물이 되려면 고용 저작물은 직원이 준비하거나 해당 저작물이 고용을 위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러의 AI는 저작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저작권청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I가 미래에 앞으로는 생각하고 계약서에도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탈러가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탈러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만화책에 저작권 인정 신청을 냈을 때 제가 앞서 말한 추정이 인정이 되었고 크리스티나는 권리와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 저작권청이 이러한 이유로 크리스티나의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수백만 권의 만화책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 저작권청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이 관련되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크리스티나는 자야 오브 더 던의 저자로 자신을 등록했고 저작권청은 AI를 툴로서 인간을 저자로서 허용한 것입니다. 탈러는 AI를 작품의 저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청이 그 작품에 대한 창의적 기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창작자가 어떻게 AI가 만든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변호사라면 고객을 어떻게 보호하실지 또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작품을 어떤 허용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AI 사이의 경계에 있는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티나의 삶이나 탈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태보하는 일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퀴 AI 헨리 강 연구원의 강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